네, 잠깐 녹음하는 걸 위해서 잠깐 페이스북 들어가면 여기 링크 있고요. 그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한글 말고 잉글리시 버전으로 깔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숙제가 있는데요. 그 우리 다 같이 한번 요거 같이 따라갈 건데요. 그 수업 중에는 3D 모델만을 가급적이면 만들 거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걸 디자인을 하게 되면 요거를 갖다가 아직 그 디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도면 같은 거를 프린트해서 갖고 와서 도면대로 메이커룸에서 작업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면을 만드는 법을 오늘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요거를 그냥 한번 매주 하면서 간단한, 되게 쉬워요, 오늘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를 확실하게 해놔야 나중에 이제 도면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 보자, 라이노. 네. 지금 이미 한국어 버전이 깔려 있으면 영어 버전으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 혹시 제가 수업하는 거를 보고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그냥 쓰시고요. 나중에 문제가 일단 깔았으니까 쓰세요. 또 다시 깔 것까지. 금방 바꿀 수 있는데 윈도우 누르고 프로그램 설정 받고 프로그램 추가 변경 들어간 다음에 아, 그러면 돼요? 거기서 라이노 검색해서 클릭하고 수정 누르면은 바로 언어 선택 창이 뜨기 때문에 그 언어 선택에서 한국어 빼고 영어를 체크한 다음에 그럼 되는구나. 누구였어요? 저 이태진 저도 방금 한글로 설치돼 있어서 아, 바꾼 거 찾아보고 왔거든요.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네. 네, 라이노로 이게 잠깐만 쉐어를 끊든지 녹화를 잠깐.